궁금한 거 모셔봅니다. 블레어를 위한 가이드 블레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펜더 재팬의 모델들은 펜더의 전통적인 생산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다양한 실험을 통해 편의성을 높이고 현대적인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펜더의 오리지널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한 시리즈로 평가받고 있는 트레디셔널 시리즈와 빈티지와 모던의 결합을 실현시킨 하이브리드 2 시리즈는 펜더 재팬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 시리즈입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펜더 재팬 트레디셔널 시리즈와 펜더 재팬 하이브리드 시리즈를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펜더 재팬 하이브리드 2 스트라토캐스터, 펜더 재팬 트레디셔널 50스 스트라토캐스터, 펜더 재팬 하이브리드 2 스트라토캐스터, 펜더 재팬 트레디셔널 60스 스트라토캐스터. 현재 펜더 재팬을 대표하는 두 개의 시리즈의 기타는 어떤 사운드 차이점이 있는지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약간 이제 사양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팬더 재팬 트레디셔널 시리즈는 빈티지 스타일 스트랩 텔레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팬더 하이브리드,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2 시리즈는 USA와 협업으로 완성된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 픽업과 오렌지 드롭 캐피시터 퓨어톤 아웃풋 커넥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팬더 재팬 트레디셔널 시리즈는 전통적인 U-쉐입 넥과 베이스 우드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2는 모던 C-쉐입 넥과 엘더 바디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 팬더 재팬 트레디셔널 시리즈들이 이 빈티지한 사양의 전통적인 팬더의 사양을 따르고 있다면 이 팬더 하이브리드 2 같은 경우는 좀 더 모던한 성향의 이 스펙과 사운드를 들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두 대의 기타를 번갈아 가면서 사운드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좀 받았냐면 하이브리드 2 시리즈를 연주를 했을 때 약간 뭐랄까 적당한 컴프가 걸린 듯한 사운드를 좀 받으면서 아 이게 빈티지함과 모던함의 차이인가 느낄 정도로 약간 좀 정돈된 듯한 느낌의 사운드를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은총 씨께서 팬더 재팬 트레디셔널 모델과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2 시리즈를 다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빈티지하다라는 거를 어디까지 기준점을 잡아야 될 것인가가 사실은 오늘의 이 사운드 리뷰의 좀 핵심이지 않나. 그러니까 기준점을 내가 어디까지 잡고 이걸 빈티지함으로 볼 것인가. 예를 들면은 뭐 요즘 나오고 있는 이제 오리지널 USA 시리즈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예전에 이제는 단종됐지만 리슈 시리즈 뭐 6일 리슈, 5.7 리슈를 그 사운드를 기준점으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아니지. 그럴 거면 커스텀샵 MBS 정도는 그래도 가줘야 그거를 기준으로 가지고 빈티지하다고 해야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근데 제가 느끼는 약간 느낌은 저도 이제 뭐 MBS부터 정말 팬더를 많이 써봤는데 트레디셔널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예전 단종된 이제 625 그 고 시리즈의 네. 좀 느낌 리슈 시리즈의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원래 재팬 라인에서도 있었죠. 재팬 60, 재팬 62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2 같은 경우는 그냥 아까 형님이랑 저랑 똑같은 거예요. 컴프감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플랫하게 EQ가 되게 플랫해요. 그래서 누가 쳐도 이거는 되게 잘 연주하기 쉽겠고 하겠구나라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 내기 주는 느낌은 확실히 좀 다르다. 그거 뭐 이거를 빈티지함이라고 둔다면은 확실히 하이브리드가 그 지점에서도 뭐 좀 더 모던함이 있겠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듣기에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사실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둘다 약간 어느 정도의 모던함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할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이 트레디셔널이 예전 리슈 모델이랑 비슷하다고 했지만 둘 다 결국에는 모던함이 있는 것 같고 그거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존서라든가 뭐 제임스 타일러라든가 거기도 보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그 굉장히 모던한 기타라고 하지만 그 픽업의 모델명이라든가 뭐 보면은 뭐 언제 사운드 뭐 빈티지한 사운드를 뭐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운드 기저를 가져오고 좀 요즘 EQ 때랑 그 컴프 때를 잘 맞춰서 뭐 잡음 문제는 잡음 문제라든가 그런 걸 좀 잘 맞춰서 요즘 스타일에 맞게 했다라고 보는 게 사실 맞지. 이게 빈티지함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다고 초반에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인 것 같고 이건 느끼기 나름이다. 제가 생각했을 땐 결국엔 둘 다 모던함이 많이 드러나는 기타였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공감하고요. 이 만약에 연인총 씨가 정리를 해주신 대로 이 빈티지 리슈 시리즈를 빈티지하다라는 기준점으로 삼는다면 이 두 대의 기타는 모던함 쪽에 더 가깝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팬더 재팬의 이 약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이라고 저는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팬더의 뉘앙스를 완벽하게 재현을 하면서도 현대 음악에 굉장히 잘 묻고 어떤 연주자가 연주를 해도 깔끔하고 아름다운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악기가 바로 팬더 재팬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나름 재밌는 비교였고요. 느끼신 부분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도 참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무엇입니다. 블레르비안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